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민주당 지금부터 다 주제를 하고 할게요. 예. 오늘 월요일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오늘 박병석 위원 국회의장이 3일간 미뤄졌던 시간이 12일 날 원래 처리하려고 하다가 오늘 15일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었는데 사실 2시에 시작한다 그랬다가 지금 6시로 미뤄졌어요. 예. 한 4시간이 미뤄진 상황인데 지금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해찬 대표가 오늘 이런 말을 합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상임위원장 오늘 단독으로 단독이 아니죠. 다른 정당도 있는데. 그러니까 불참이나 반쪽이나 단독이나 이거 다 틀린 말입니다. 3분의 1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일하기 싫다고 안 나오겠다는 당 하나 그 생떼 부리는 당이 빠진 것뿐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미래통합당의 불참이라고 얘기하죠. 미래통합당의 의도적인 국회 불참 이거 욕먹어야 되고 지적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마치 민주당 탓인 양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됩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의회의 직무집행. 그렇죠. 직무집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모든 언론은 뭐 단독, 독주,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불참한 정당이 잘못한 거죠. 국회에서 일하자고 하는 건데. 아니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된다고 다들 난리인데 혼자 계속 세비 받아가면서 안 나오는 거 이게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죠. 그래요. 세비가 벌써 오늘 보름 연지가 보름 더 지났었고 10월 5일 날 따져도 지금 열흘이 지났는데 국민들이 만약에 이렇게 따오는 난리가 그렇죠. 나죠. 정확한 언론이라면 21대 국회도 미통당 발목 잡나. 네. 그렇잖아요. 국회 불참, 또다시 파행, 일하지 않는 국회. 이런 기사가 맞는 것이죠. 20대 국회는 허리춤을 잡아서 아예 움직이질 못하게, 옴짝달싹 못하게 했다면 이제는 그저 발목만 한 손을 붙잡고 있어서 뿌리치고 가도 됩니다. 네, 지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뭐 여기저기에서는 뭐 18개 뭐 상임위를 뭐 다 통과시키겠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가 열렸고 거기서 이해창 대표가 민주당은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고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다했다. 이미 8일이나 늦어졌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국회 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취재진 만나서 전 상임위원장 오늘 다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의장 같은 경우는 사실 칼도 써본 사람이 써본다고 칼자를 쥐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부담이 되고 좀 찜찜하고 하필이면 첫 번째 원구성부터 이런 온갖 생각들이 머리에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시 열기로 했다면 미룬다고 나아지는 거 없고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 문 열 때부터 연기하는 거 해봤자 달라질 거 없고 협상장에 앉지도 않겠다 얘기했거든요. 네. 이거 대단히 국민들을 모욕하는 자세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얘기를 해야지 국회도 안 열겠다. 그것도 상임위원장 우리 안 줘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하니까 6시를 일단 연기는 됐습니다. 6시 대놓고 나면 국민들 점심 먹고 뭔가 기대했다면 저녁 때까지 기다리게 만드는 건데 위원장 다 선출해야죠.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든 지금 얘기해서 이렇게 해나가겠다는데 주호영은 일당 독재의 문을 열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박정희 박근혜 때나 먹혔던 얘기고 지금 말도 안 되죠. 항의 방문해서 의장 항의 방문한다는데 그거 할 거 다 받고 전 박병석 의장이 새로운 별명을 갖게 될지 아니면 그냥 이름 빗댄 별명을 갖게 될지 이거 두고 보는 게 본인 손에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이름 빗댄 거 뭐예요? 앞에 박병까지 살리고 뒤에 거를 딴 걸로 부르더라고. 예병 저는 진짜, 예. 그 김태년 원내대표가 뭐 하늘이 두쪽 나도 그리고 원칙대로 하겠다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 얘기를 지금 다뤘잖아요. 네. 일주일이 지났어요. 네. 저는 현실론도 얘기했고 이상론도 얘기했고 다 가져와야 되지만 얘네가 일부 말하는 대로 전체 표수는 49대 41이었으니 여기에 비율을 보자니 네네. 12대 6이나 11대 7 정도가 된다. 네네. 근데 제가 강조한 건 이거였어요. 지난번 20대 때도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만든 자유한국당 그 계열들이 네네.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유명한 여상규와 김재원이라는 그렇죠. 지금 국회의원이 아닌 이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나라 국정이 발목을 잡히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면 저는 11대 7도 좋아요. 마지막 지금 협상 오늘 결렬된 얘기가 11대 7을 받되 11일 중에는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 근데 저는 11대 7이든 12대 6이든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이라는 두 가지 법과 경제라는 두 가지를 가져오고 나머지를 좀 양보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는 안 돼서 이거 예결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법사위가 자꾸 체계 심사 때문에 끝까지 발목을 잡으니 이거는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그렇죠.
아, 190석이라는 의석을 갖고 예결위를 못 가져온다. 18개가 다 중요하다고 저희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저는 오후 6시에 박병석 의장 우리 국민들이 압박해서 이제 언론은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언론 그렇게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선거운동을 했는데 이번에 국민들이 들은 척도 안 했잖아요. 정상적인 국민들이. 네, 네. 그래서 언론은 빼고 국민과만 협치해라. 미래통합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적폐 세력일 뿐이니까. 우리 박병석 의장 빨리 이상한 별명 박병 얻지 말고 네. 정확하게 지금도 늦었어요. 일주일이나 늦었습니다. 제가 SNS에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어기고 있는 거죠. 네. 어기구 의원한테는 좀 죄송합니다. 갑자기 어기구 의원 이름이 나와가지고. KTX 표가요. 일자에 따라서 취소 수수료가 다른 거 알죠? 형님? 알죠. 지나버리면 무효표가 되고요. 조금이라도 빨리 먼저 해야 수수료율이 70, 50, 15 이 정도 나옵니다.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오늘 6시에 안 받아줬기 때문에 18개를 다 가져와야 된다. 네. 그것이 민심입니다. 예, 어쨌든 뭐 그 기대치도 좋고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제가 좀 전화를 돌려보면요. 현재 민주당은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하겠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이해찬 대표가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6시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그렇고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이나 많은 민주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박비웅 뭐 이렇게도 나오고 뭐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미래통합당을 비판해야죠. 그렇죠. 미래통합당을 현재는 비판하는 게 좋은 거고 우리 선배님 말씀대로 미래통합당을 비판하고 민주당을 압박을 하는데 충분히 이제 국회의장도 명분은 생겼다고 생각해요. 3일간 시간을 줬고. 네 번째예요. 그렇죠. 낮 2시에 한다는 것도 6시까지 미뤄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는 명분도 생겼고 박병석 의장도 6시에는 처리를 하겠다. 강행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에 그 무엇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국회법상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데 저는 사실 정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쉽게 밀어붙였으면 좋겠지만 뭐 제가 보수적으로 얘기를 조금 하면요 오늘 18개 상임위는 다 처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법사위나 한 두세 개 정도 뭐 기재위 그리고 예결위는 좀 쟁점으로 남겨놓고 아마 그러면 민주당도 지지층에서는 법사위를 사수했다라는 명분이 생기고 미래통합당은 일단은 법사위가 민주당이 차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논쟁거리나 당내 내분이 없기 때문에 주호영도 나머지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민주당과 협상할 수 있는 주호영도 협상 카드가 생기는 것이고 지금 법사위 때문에 모든 상임위 배정이 지금 파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를 민주당이 먼저 선점을 하고 그 이후에 차후 논의가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늘 우리 총수님이 질문을 던지면 제가 냉철한 현실론과 그럼 현실론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저는 현실론과 이상론을 좀 합쳐서 코로나가 없으면 저는 조금 미뤄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3차 추경도. 네네. 그러나 지금은 수도권에 40명, 50명씩 계속 나오고 있고 K-방역이라는 자부심이 이게 K-방역 맞나 할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하고 있지만 줄어들지가 않고 있어요. 네네. 한시가 급합니다. 네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이 국회법에서 정한 원 구성 상임위 배정 끝내라고 국회법에서 만든 건데 지금 법을 일주일째 어기고 있으니 저는 오늘 협상 결렬된 걸로 18개를 다 가져와라. 그렇길 바라는데 되는 꼴은 우리 초순이 말대로 법사위가 몇 개 정도 가져오고 오늘은 이렇게 눈치를 안 봐야지만 지금 코로나를 우리가 자신 있게 K-방역하고 북한을 돕지 북한에서 너희들이나 잘하라고 그럼 어떡하려고 합니까? K-방역이 국회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게 지금 거의 바이러스급으로 국회를 발목 잡게 하고 있는 게 미래통합당 아닙니까? 네네. 제대로 막아야죠. 근데 주호영은 뭐라고 헤드라인을 썼냐? 제가 보다 백성 삶이 어려우면 왕이라도 쫓아내야 민생이 우선이다 써서 제가 기가 막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명박근혜 쫓아냈죠. 그래서 얘기했더니 누적된 경제정책의 실패로 국민의 삶이 팍팍하다. 지난 7년간 뭐라고 했다 이제 와가지고 OECD 1위 성장률 보여주겠는데 혼자만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책무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살리기다. 여기까지만 제대로 들으면 됩니다. 이게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뒤에 여당이 법사위 차지하겠다고 목리 부릴 땐가. 이 김태년 의원이 목리를 썼더니 역으로 돌리면서 민생이 아프다는 비명을 집권 세력이 외면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거 보세요. 180석, 190석 가깝게 진보해 줬던 이유는 당신들이 잘 못해서 그런 거면 거울 좀 쳐다보고 반성해야 될 텐데 이거 움켜쥐면서 국회에 나가지 않겠다, 협상장에도 안 쓰겠다는 세력이 있고
추경이 필요하다고 통과시켜야 되는데 작년들 생각해보면 그때도 몇 달을 끌었어요. 추경이 필요하다는데 포항과 삼척선들 손잡으면서 처리해드릴게요 해놓고 나가서 당장 딴소리하고 심지어 민식이법 같은 거 애들 법안 처리하겠다고 해놓고 그 뒤에 가서 딜 쳤던 그런 당에서 하나도 안 바뀐 모습을 받겨들이고 있는데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물론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박병석 의장이 지금 추한 꼴 다 보이고 계신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좀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금요일날 밀어붙였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라도 뽑았어야 되는데 못했고 오늘도 다시 문 열겠다 했는데 2시에 또 주저하면서 6시 최경희 작가도 통은 크게 갑시다 의장님. 그 전에 있었던 의장님은 최경희 컸는데 속에 콩알만 해갖고 그랬는데 외모에 집어넣는 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현실론과 어떤 우리 기대치. 네. 분명히 뭐 18개 다 갖고 와라 그래갖고 그러라고 180석 준 거다. 정말 그 시원한 말이죠. 그리고 민주당 조등동 눈치 보지 말고 밀어붙여라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국회를 보면 아직까지 우리 국회라는 게 그 모든 18개의 상임위를 독식 그냥 가져오고 국정을 운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 단 한 번도 이렇게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런 것도 어차피 11개를 갖고 7개를 줘도 민주당이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18개를 갖고 와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하라 그 말이 저는 더 와닿아요. 예. 사실 와닿지만 현실적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이나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김태년 원내대표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단 국회의장이 국회는 합의정신이 중요하다. 첫 관문부터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가면 사실 국회의장이 면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직권으로 상정을 안 하고 많이 두세 개라도 합의를 해서 지금 올리려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뭐 지금 오히려 법사위를 오늘 만약에 그 차지를 하고 나머지 그 어떤 상임위 위원장 배분에 있어서 지금 장제원이 같은 경우에는 산자위까지 달라고 이제 또 때를 쓰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오히려 많은 양보를 민주당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층들에게 욕까지 먹어가면서 법사위를 사수하려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근데 걷다가 되고 이제 법사위 뺏기면 어차피 현실적으로 우리가 힘의 원리에 의해서 밀리니까 알짜 노른자를 더 갖고자 하는 장제원의 발언은 민주당이 일구의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18대 0 좋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12대 6이나 네. 아니면 11대 7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래도 우리 지지층이 민주당을 그렇게 꼭 비판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법사위를 갖고 있는 자체 저쪽에서 법사위를 갖고 오려는 거는요. 전체 상임위에서 과반 이상 뭐 안건 통과나 상임위에서의 어떤 그 찬반 투표를 다수결 투표를 할 때 민주당이 168석 이상이면 모든 상임위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근데 남잖아요 의석이.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법사위만 쥐고 있으면 모든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법들을 사실상 게이트 키핑 시키려고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잡고 있어갖고 자기네들이 국정의 어떤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민주당이 절대 법사위는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뭐 좀 여러분들이 18대 0은 저도 마음은 18대 0이 됐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다른 상임위를 준다 그래도 민주당이 워낙 그 상임위 안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뭐 그런 일들은 없을 테고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약간 약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최악의 경우 민주당이 어떤 11대 7이 되더라도 큰 실망은 안 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법사위를 갖고 있으면 그 상임위에서 안건들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다. 현재 그렇게라도 좀 생각하고 근데 마음 같아서는 18대 0으로 해갖고 어차피 책임질 거 밀어붙이는 게 좋겠죠. 냉철한 현실론이고 네. 조금 있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6.15 20주년 메시지가 나올 텐데 네. 이게 있어요. 18대 0이든 12대 6이든 11대 7이든 분명히 법사위는 기본이고 저는 뭐 기재위 예결이 이 경제 권한을 가진 위원회는 다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상임위원장을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기를 자꾸 봐요. 지금 윤석열 후가 내년 여름까지예요. 임명된. 1년 남았습니다. 그전에 뭐 낙마를 하면 좋겠지만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사표낼 인간은 아니고 그랬을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잘하는데도 3분의 1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있어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벌써 개원한 지 열흘이 넘도록 이렇게 되는 바에는
우리 시체말로 몰빵을 해서 범여권 190석의 이력으로 정말 다음에 배수진을 치고 이번에 제대로 된 성과 못 내면 우리 다음 선거 질각으로 할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건 밀어붙인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정상처리 직무집행이다. 그 정도의 마음을 갖고 박병석 의장도 해주지 않으면 박병석 의장이 여야 눈 가운데서 중립이란 말로 균형이란 말로 공정이란 말로 하는 동안에 시간은 가고 있다. 저는 그거를 꼭 우리 박병석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현실로는 이총수가 정확한 말씀이에요. 예. 저는 그 국민들 뜻을 못 알아듣는 정말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표현하는 야당의 모습을 볼 때 그 네. 반려동물들 특히 어린 강아지 교육시킬 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쁘다고 내내 안아주다 보면 얘들이 시도 때도 없이 간식 먹고 싶거나 이럴 때 기어 올라옵니다. 개버릇이죠 진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간식을 줄 땐 늘 올라타는 게 아니라 입고 바닥에 있을 때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꾸 올라타서 상투 꼭대기에 올라서겠다고 하는 게 야당입니다. 좀 단호하게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지금 2년 가야 되는데 2년 내내 이러면서 단독 개원했잖아, 너희 마음대로 했잖아 할 때 적당히 필요하게 제시했던 것만큼 주는 건 전 반대입니다. 한 5개 주면 된다 생각하고 7개 주면 어쩔 수 없지만 민주당 욕할 건 아니고요. 지금 오늘 국회를 열면 어떤 식으로든 용서됩니다. 민주당도 잘못했지만 그래 참느라 고생했는데 그래도 국회 열었으니까 이제부터 하자. 내일부터 추경 검토하고 법안 통과시켜서 인준할 거 비준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삐라 방지 못하게 그 김원걸 의원이 내놨던 법 그거 비롯해서 당론에 내놨던 것들 처리하게 되면 국민들이 화가 그래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누그러뜨려 줄 건데 이거 제대로 못하면 그 다음에 점수 잃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노정열 방송인님이 말씀하셨지만 예결을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호영이가 처음에 민주당에서 제시했던 11대 7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뭐 자기네들 뭐 민주당 어차피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할 거면 국회 들어올 필요 없잖아요. 지네가 뭐 법사위 뺏기면 자기네들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자기네 말에 책임지고 이번에 안 들어오면 민주당이 그냥 18개 투표로 진행하면 되니까 예결이랑 법사위는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예결이 준다는 거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 국회에 빠지게 되고 뭐 임시회든 안 그럼 정기회든 빠지면 월급에서 까나가는 법 좀 빨리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발의가 돼 있어요. 발의돼 있는 법을 빨리 당론으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국회 비우고 석 달, 넉 달씩 있어도 죄책감 전혀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죠. 9명의 보좌관 월급도 다 나가는데.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업체에서 그렇게 하면 귀족노조라 그러고 건방지다고 얘기합니다. 문어동 무임금 얘기하는데 국회의원님들 정신 좀 차려봐야 알죠. 다른 건 아니고 그 의원실에 나가는 모든 비용을 중지시키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예. 사무처가 들고 일어날 테니까 맞아요, 의원 맞아요. 개인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각각의 헌법기관에 주는데 돈줄 막아버리면 북한 봉쇄할 때 똑같이 썼거든요. 야당 봉쇄할 때도 똑같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민주당이 좀 독한 마음 먹고 이래도 언론이 비판할 거고 저래도 비판할 거고 어떻게 보면 정말 민주당이 이번에 승부를 좀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당연히요. 18개 국민이 주신 힘으로 과감하게 국회 개원하고 상임위장 선출해갖고 정말 책임있는, 더 책임있는, 그럼 책임감이 더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한번 해보고 어차피 이래도 비판하고 저런데도 비판을 받을 거면 모든 국회의 입법 권한을 민주당이 정말 힘있게 밀어붙여서 아 민주당이 정말 국회를 정말 다수가 일을 하니까 야 나라가 달라지는구나 뭔가 이게 변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또다시 과거같이 조중동 눈치 보고 너무 싹쓸이 했다가는 이래도 뭐 이러면 뭐 독식이냐 이런 비판에 그럼 몸살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공격하려고 저것들은 노리고 있는데 예. 오히려 민주당이 잘한다. 그래서 또다시 다음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뽑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더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3시가 넘어갔네요. 이제. 벌써 3시가 넘었어요? 네. 고르디안의 매듭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고르디우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말 얽혀있는 걸 풀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그 매듭 엉킨 걸 풀려고 하는데 네. 고르디어스의 매듭이나 고르디안의 매듭을 푸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칼로 잘라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못 풀어요. 칼 쓸 때 써야 됩니다. 그러려고 칼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놓고 앉아서 어떻게든 고무줄처럼 질질 가뜩이나 더운데 안 잘라내는 거 풀어보려고 이만큼 해서 안 되는 거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저는 이번만큼은 저는 민주당이요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기회 없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국회 상임위를 독식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40%가 넘는 정당 지지율에 여전히 58% 기록하고 있는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이 모든 건 낮춰져서 10%씩 빠져도 집권하고 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당장 좀 욕 좀 먹더라도 그렇죠. 갑시다. 네. 그런 사람이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니 국회법대로 하고 그렇죠. 지금 우리 문화의 3세판이라는 게 지금 오늘 네 번째 판인데. 아니, 근데 우리 문화 보면 왜 네. 코미디언들이 제일 개그맨들이 열받는 게 실컷 웃어놓고, 아, 저질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다 시원하다 해놓고서, 아유, 그래도 협치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 정신 차리게 해야지.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뭐 또다시 우리가 국회 의석을 뭐 180석 가까이 얻을 수 있는, 물론 그런 날도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하늘이 주신,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오히려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에서 끌려다니는 정치가 아니, 끌고 다니는 정치를 좀 했으면. 맞아요. 끌고 다녀야 하는 됩니다. 좀, 여태까지 개 끌려듯이 끌고 다니듯 끌려다니다가, 결국 남은 거는 국민에 대한 어떤 실망감, 지지층의 어떤 힘 빠지는 일들을 많이 봤는데, 민주당은 독해지고 냉정해지고, 어차피 온몸으로 화살을 맞아야 될 건 민주당이지 미래통합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있고, 민주당이 어떤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대선도 중요한 것이고, 예. 오히려 민주당이 남북 문제, 경제 문제, 안보 문제, 방역 문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 야 역시 저 맨날 빨갱이 타령했던 저 세력들보다는 더 뛰어나고, 안보와 경제도 민주당이 잘하는구나, 이런 오히려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민주당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후 6시가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 오후 6시 기대가 많이 되고요. 만약에 두 분이 오늘 오후 6시에 일정이 없다 그러면 제가 꽉 잡아갖고 6시에도 긴급 생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 21대 상임위원장 문제를 좀 다뤄봤고요. 요거 하나 좀 간단하게 좀 5분간 시간이 남았는데, 윤석열이가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감찰부장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사건을 또다시 인권위원회, 이거 채널A 사건도 이쪽으로 배당했었죠. 예. 왜 이럴까요? 지금 이 윤석열이가 계속 직권으로 감찰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어요. 감찰해서 감찰이 칼이 좀 벼려지면 그거 갖고 자기 목칠까봐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찰이라는 기능을 총장이 이렇게 마음대로 돌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건 이해도 안 되는 일이고, 감찰이 아니라 전담에 맡겼다니까 얼핏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당연하게 감찰로 해야 될 건데, 어떤 회사에서 돈 들어오는 거는 경영지원에서 다 하는 걸 그걸 갑자기 비서실에서 하겠다 그러면 삼성그룹 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을 합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가 검찰총장이 사건 자체를 지 마음대로 배당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직권남용이죠. 그런 직권남용이고, 예. 검찰개혁에 굉장히 필요한 요소가 우리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채널A 사건이, 채널A는 자체 조사를 하고 뭐 꼬리 자르기라고 기자의 일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계에서 넘기려고 했는데, 민원연이 논란된 채널A 어떤 사회부장 법조팀장도 고발을 했다.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꼬리 한 기자의 일탈이 아닌 사회부장급과 법조팀장급이면 굉장히 데스크까지 올라갔다는 거면, 데스크가 또 위에 보고를 했냐 안 했냐, 이거는 회사 차원에서 이 어떤 검언유착을 시도하지 않았냐 올라갈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홍성규 부장, 배림 팀장 등 채널의 기자 3명을 강요죄로 고발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비슷하네요. 예. 이상하게 그 못된 것들은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미래전략실, 삼성의 전 비슷해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정 주가 조작이나 부정 회계 지시나 보고를 받았느냐 해서 지시하지도 않았고 보고를 받지 않았다가 이쪽의 입장이잖아요. 네네. 똑같습니다. 채널A도 기자 그 이동재 개인의 일탈이고 조사해 보니 증거도 없다, 이런 표현은 아까 말씀하신 법무팀장이나 뭐 사회팀장까지 지금 민원연에서 지금 고소고발을 해서 그나마 법적 절차에 들어간 건데, 당연히 데스크뿐만 아니라 채널A의 최고급까지도 그 정도의 흔들사 아니면 인지를 했을 것이고 보고가 들어갔을 것이고,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지시를 했을 것이다, 오케이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고 순리에 맞다 이렇게 봅니다. 큰 사건에서 어떤 사람 하나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었을 때 이게 죄가 있고 없고가 갈린다고 생각해보죠. 네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 배정이 됐던 이유는 사건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자는 건데 그걸 검찰이 안 하고 자체적으로 맡겼어요. 검찰에서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유무죄를 떠나서 이미 이게 사실로 밝혀진 사항만으로도 충분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수감자의 인권을 다뤄서 그 사람이 뭐가 문제 있었다가 아니라 감찰부장이 대놓고 여기다 글을 썼던 이유는 뭐 같이 들이받기 위해서 그랬더니 갑자기 모든 언론이 나서서 감찰부장이 개인 의견을 표명한 게 잘못됐다 얘기하고 약간의 잡음이 있지만 이건 불미스러운 이렇게 떠들고 있고 언론까지 나서 때리고 있는 이유 검사들이 작정해서 증인들을 회유하고 매수하듯이 얘기했어요.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증언할 사람들이 갑자기 검찰 들어갔다가 증언하러 가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전엔 더 했단 얘기죠. 그거 밝혀내려면 감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안 하려면 감찰을 뭐하러 둔 거예요? 인권부가 그렇게 큰 건가요?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지금 이슈가 많아서 조용한 겁니다. 한명숙 사건은 제대로 봐야 될 것이고 이게 검찰이 정말 대놓고 이렇게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도 죄가 없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지금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빠져나간다면 검찰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국회 열어서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이거 유시민 죽이기건 한명숙 전 총리 건 공수처가 이제 출범하고 하려면 힘도 더 받아야 되고 그렇죠. 국정조사가 빠르죠. 아직 힘이 없어요. 네. 사실 인적 자원도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네.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올 연말이나 제대로 아마 구성이 될 겁니다. 일단은 제가 보면요.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 있잖아요. 안진걸 수장. 저희가 앞으로 어떤 고소연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저 민원연이 어떤 테너의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고소 잘하고 있고요. 저희는 최근에 지금 곽상도 우리 그 손영미 선생님인가요? 네, 소장님. 고 손영미 소장님의 사자 명예훼손을 저희가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곽상도가 매번 정말 폐륜적인 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곽상도는 조만간 저희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분명히 법적 처벌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제 국회가 민주당이 이제 주도를 하고 한번 여러 가지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많은 비리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저희도 보이는 대로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에서는 좋은 세상을 위해서 하나하나 다 따져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